홍천군 내면에는 해발 600m 이상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오대산 명이가 대량 재배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울릉도 명이와 차별화하기 위해 이 오대산 명이를 홍천 명이로 브랜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산마늘, 즉 명이나물입니다. 잎사귀가 넓어서 흔히 쌈채소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렇게 잎사귀가 넓적한 명이는 울릉도가 원산지입니다. 반면 울릉도 명이보다 잎사귀가 훨씬 좁은 이 명이는 해발 600m 이상에서만 사는 오대산 종입니다. 잎사귀가 좁다 보니 쌈채소보다는 주로 절임용으로 사용됩니다. 홍천 지역 명이라는 것은 오대산 종 내륙형 산마늘이고요. 전국에서 심는 것은 광역종이라고 해서 해안형입니다. 홍천군은 이 오대산종 명의로 지난 2013년 지리적 표시 등록을 했습니다. 고지대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맛과 향은 물론 성분도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과 맛이 아주 비교할 수 없이 강하죠, 이거는. 그래서 울릉도 종을 이 내륙지방에 갖다 심었다고 그래서 맛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홍천군은 이 오대산종 명의에만 홍천명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할 방침입니다. 명의는 오대산종 명의와 울릉도종 명의가 있는데 울릉도종 명의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홍천명의를 브랜드화하고 있습니다. 쌈채소로 흔히 쓰이는 울릉도 명의는 잎사귀가 넓은 반면에 이렇게 오대산 홍천명의는 잎이 좁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대산종 명의는 재배기간이 10년에 가까워 인삼농사처럼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홍천 지역에서는 100여 농가에서 오대산종 명의를 재배하고 있으며 올해 120여 톤을 생산해 24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